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법인 전환을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실신고 대응책으로 저번 시간에 공동사업장을 알아보셨고요. 이번 시간에 법인 전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요, 우선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등기부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법인이 설립된다고 하는데요.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우선은 모든 수익과 비용에 대한 귀속 자체가 법인으로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명의, 그 다음에 소득의 귀속 자체가 개인사업자 갑이냐 또는 법인사업자 ABC, 주식회사 ABC냐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법인사업자는 아무리 100% 주식을 갖고 있고 내가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 갖고 법인 소득으로 귀속되고 법인의 자금을 뺄 때는 급여, 상여, 퇴직금 등 다양한 소득으로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가계급금, 횡령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인사업자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낮은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자체가 과표 2억까지가 10%입니다. 자, 2억.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1억만 넘어가도 세율 자체가 35%, 38%, 40%, 42%까지 올라가고요. 거기다 10%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7% 정도 되는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게 되면 50% 가까운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하지만은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 우선 10% 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급여를 받아가게 되면 급여에 대해 갖고 소득세를 납부를 하시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연봉 1억을 받게 되면은요. 실효세율 자체가 13%에서 14% 정도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개인보다는, 개인사업자보다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법인사업자는 세금이 13% 14%밖에 안 나오냐? 그러면은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 자체가 100% 과표로 잡히는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는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라든지 근로소득 세액 공제, 그 다음에 각종 뭐 교육비, 각종 뭐 기부금, 각종 그 보험료 공제 등 모든 비용들이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효세율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인사업자의 장점, 세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와 마찬가지로 2명 이상, 3명 이상에서 이 부분을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경험과 자본의 시너지, 그 다음에 경험과 경험의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경우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를 할 때는 주식회사를 할 수도 있고요. 유한회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95%는 법인사업자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납세자분들이 잘 구조,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주식회사로 많이 된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부분 그 가족회사이고 외부의 투자를 받는다든지 외부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식회사,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그런 외부적인 자금 유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유한회사를 해도 무방하십니다. 그리고 법인 운영하시게 되면은 법인 매출로 따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신용도라든지 그런 활용도를 높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절세 효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세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소득으로 여러 명에서 받았을 때 발생이 되는 거고요. 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소득, 그 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갖고 법인 자금을 인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구성원을 다양하게 해서 자녀들에 대한 부의 이전도 같이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단점은요. 자금을 빼야 되는 데 있어 갖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그 가지급금의 리스크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설립 절차도 조금 복잡하긴 하는데요. 그 부분은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